네, 안녕하세요. 한국 MSC 소프트웨어 윤광수 이사입니다. 장시간 세미나 들으신다고 되게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앞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사출 성형 해석하고 디지멧, 그다음에 뒤에 구조 해석과 연계된 해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는 마지막 세션으로 이제 커플링된 구조 해석과 진동 해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원론적으로는 왜 이러한 복잡한,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요. 왜 이런 해석들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앞에서 많이 해주셔서 아마 이번 세션도 끝나고 나면 질문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끝까지 경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조해석부터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동해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이버 레인포스트 플라스틱이 구조해석적으로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섬유광학 플라스틱이 레진과 파이버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 사출 공정이나 여러 가지 제조 공정에 의해서 이 파이버 오리엔테이션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르게 배양이 됩니다. 이러한 물성들이 결국에는 제품 자체의 이방성 재질 거동을 보이게 하고 이것이 종래에 저희가 아이소트로픽으로 쇠처럼 블랙 머티리얼처럼 해석하던 해석 방법론이 더 이상 현장에서 시험이랑 맞지 않는 해석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시험과 해석의 괴리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섬유광학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매뉴팩처링의 어떤 그러한 팩터들을 반드시 구조 해석에 반영해야지만 시험과 가장 잘 맞는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특히 이 섬유광학 플라스틱은 파이버에 배양되는 경우에 따라서 배양 방향에 따라서 영스 모듈러스도 달라지고 그 배양되는 방향에 따라서 댐핑도 달라지고 그 얘기는 구조 해석 결과도 달라지고 진동 해석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래의 방법으로는 사출 조건별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는 섬유 배양 분포를 우리가 방성을 표현하고 또 제품의 각각 부분들에 대해서 강성도 다르고 댐핑도 다르고 또 그런 것들이 주파수에서 또 다른 이런 복잡한 구동을 과연 어떻게 유한 요소 해석에 녹여 넣을 수 있는가를 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디지멧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파이버와 매트릭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매크로 스케일의 제품의 해석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로 스케일의 미케니컬 머티리얼 모델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론이고요. 그게 바로 디지멧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버 오리엔테이션은 결국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측정을 통해서 어떤 제품의 파이버 오리엔테이션을 얻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출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파이버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배양 정보를 유한 요소 모델에 매핑하고 그 배양 정보에 따라서 각기 다른 파이버 앵글에 따라서 다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지금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 박홍기 연구원께서 말씀드렸는데요. 프로세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의 사출 성형 해석 결과를 가지고 계시고, 기존의 아이소트로픽 물성으로 매핑된 어떤 그런 해석, 구조 해석 모델을 가지고 계시면, 그두 개를 디지멧 RP로 불러들여서, 디지멧 RP가 자동으로 사출의 파이버 오리엔테이션을 유한 요소 엘리먼트 하나하나의 접근점에다가 매핑을 시켜주고요. 그 접근점 하나하나의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진 디지멧 머티리얼로 그 파이버의 앵글별로 언아이소트로픽한 물성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구조 해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다양한 솔버들을 동일한 프로세스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러닝 녀석은 MSC 마크를 사용하는데요. 아바쿠스라든지 엔시스라든지 또는 LS 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솔버들에 대해서 동일한 절차로 굉장히 손쉽게 기존의 해석자가 이런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굉장히 손쉽게 매핑해서 구조 해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툴이 디지넷 RP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뭐 지금 러닝 녀석 얘기가 나오세요. 저희 MSC 소프트웨어에서는 러닝 녀석 솔버가 이제 마크라는 솔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선형 소프트웨어고요. 기존에 러닝 녀 머티리얼, 그다음에 지오메트리 러닝 녀, 컨택이죠. 그다음에 라지 데포메이션, 라지 로테이션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하중이라든지 멀티피식스가 가능한 이런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플라스틱이나 러버 해석을 할때 저희 MSC 소프트웨어에서는 마크를 사용해서 러닝 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디지맷하고 연계해서 앞에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RP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결국에는 구조 해석 인풋 덱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결국에는 구조 해석 단계에서는 기존에 하시던 방법과 동일하게 솔버를 돌려서 결과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 예제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희 MSC 마크 멘텟이라는 프리포스트 프로세스고요. 결국에는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솔버와 프리포스트는 다 다르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커플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해석 조건과 하중, 그러니까 경계 조건과 하중 조건이 다 부여된 그런 아이소트로픽으로 만들어진 어떤 인풋 덱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앞서 나왔던 범퍼 가이드 브라켓에 대해서 경계 조건과 하중 조건을 그냥 저희가 임의로 줘가지고 지금 이쪽에 보시는 부분들이 클립이 끼워지는 부분을 저희가 부속한 거고요.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하중을 줘서 일단은 심플한 모델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원은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아이소트로픽 물성은 몰드 플로우에서 들어있는 이 원본 방향의 영스 모듈러스를 사용해서 아이소트로픽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언아이소트로픽은 디지맷에서 글래스파이버와 PA66을 넣어서 만들어진 그런 언아이소트로픽 물성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것들을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줘가지고 저희가 한번 디플렉션만 한번 봤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이소트로픽 모델이랑 언아이소트로픽 모델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해석 결과지만 사실 시험 결과랑 밸리데이션 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구조 해석하시는 분들이 소재사에서 받은 다이렉트 시편의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영스 모듈러스나 SS 커브를 가지고 구조 해석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해석을 해보시면 잘안 맞아요. 잘안 맞아서 그 SS 커브를 넉다운해서 소위 말해서 영스 모듈러스나 SS 커브를 하향으로 쉬프팅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드에서, 현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이렉트 시편이 가지고 있는 배양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은 SS 커브가 우리가 파이버 오리엔테이션이 막 사출 성형 해석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동해 있는 실제 제품하고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게 실제 제품을 해석하는 경우에서는 좀 다르게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이걸 뒤쪽에서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소트로픽은 한140메가파스칼이 피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언아이소트로픽은 한 120메가파스칼. 그리고 끝단에 경계 조건이 있는 부위도 조금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대적인 비교를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디지메 커플드에서 문제를 풀때 사실은 솔버가 저희는 마크를 사용하고 있고 또 아바쿠스나 엔시스를 사용하더라도 엘리먼트 페일리어 자체는 디지멧이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멧에서 좀더 엄밀하게 마이크로 단위에서의 실제로 머티리얼 고동을 파악해서 페일리어를 매크로 단계로 RV 모델을 만들고 다시 업로딩을 해서 엘리먼트 페일리어로 바꿔보게 되는데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페일리어 크라이티리어는 차이 힐 3D 트랜스퍼시티 아이소트로피 이런 수식을 통해서 실제로 RV 단계에서의 페일리어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거는 이제 디포메이션, 스트레스, 그다음 페일리어 인덱스 이세 가지가 논리니어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페일리어가 나고 난 다음에 프로퍼게이션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일반적인 임플리시트 해석에서는요. 그래서 페일리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실제 강도 해석이나 우리가 시험이랑 콜레이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팩터들이 다 디지멧을 통해서 커플 해석을 통해서 좀더 정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적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엔진 커브인데요. 엔진 커브에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사출 성형 해석 결과로 굉장히 다양한 오리엔테이션 벡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놈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진 커브이기 때문에 내압을 줘가지고 스트레스 어나시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디지멧을 사용하지 않은 아이소트로픽의 경우, 그다음에 디지멧을 사용해서 언아이소트로픽 머티리얼이 정의된 부분을 보시면 스트레스의 컨투어가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여기가 더 많이 표현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스트레스가 더 많이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프린시플 스트레인을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프린시플 스트레인을 출력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디지멧을 사용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이소트로픽한 물성을 사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빨갛게 박스 쳐져 있는 이 부분은 아이소트로픽 머티리얼로 우리가 해석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하이 스트레인 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소트로픽으로 대부분의 현업에 계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일단은 플라스틱 문제를 아이소트로픽으로 접근을 하시는데요. 접근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페일리어 난 제품을 가지고 부품 분석을 하다 보면 역시 페일리어 나는 부분이 잘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언아이소트로픽 재료 구동을 보이는 재질들이 로드 패스, 하중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페일리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이소트로픽은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그런 해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커플링 해석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해석 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아이소트로픽과 언아이소트로픽 물성이 서로 다른 재료 구동을 부르고 그다음에 제품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핫 포인트도 핫스팟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업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제품을 사용한 커플링 해석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는 BMT를 한번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인티그레이트 핀인데요. 이 쿨링 라디에이터 밑에 들어가는 핀입니다. 근데 이 해석을 통해서 사실은 왜 디지멧이라는 걸 써야 되고 왜 아이소트로픽으로는 한계가 있느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품의 하중 조건은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하중이 있고, 밑에서 위로 올리는 이런 투 페이스로 로드 케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페일리어가 난 거를, 이쪽에 크랙이 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해석자들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게 머티리얼, 소재사에서 준 다이렉트 C편의 SS 커브입니다. 보통은 이걸 집어넣어서요, 아이소트로픽으로 일단은 아래로 내리는 해석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했더니만 결국에는 이 폴스가 우리가 시험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석자들이 하는 방법이 이거 안 맞네? 그러니까 이 SS 커브 자체를 이렇게
넉다운을 시킵니다. 한40% 넉다운을 시켜서 결국에는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튜닝을 해서 포스를 맞춰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40% 넉다운 하니까 시험이랑 비슷한 하중에서 깨지네.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다음 단계에 가서 이번에는 반대로 하중을 바꿔서 위로 올리는 해석을 했더니만 이미 40% 넉다운 해서 만들어진 이 머티리얼, 튜닝된 이 머티리얼로 해석을 해보니 실제로 프리딕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에서는 2356뉴턴에 깨진다고 나오는데 실제 시험을 해보니까 이제 그보다 더 아래 하중에서 깨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이소트로픽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게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한 결과입니다. 근데 저희가 디지메스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이런 편차의 근원은 여기 있는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이 다르고 로컬 강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죠. 근데 아이소트로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가 디지맵과 사초 성형결석 결과를 커플링해서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을 고려해서 재료에 아이소트로피를 잘 반영해서 해석을 하면 첫 번째 내리는 하중 조건과 올리는 하중 조건에 대해서 둘다 아주 잘 맞는 이런 해석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소트로픽이라는 머티리얼 우리가 그 머티리얼 조건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 결과들이 구조 해석에서도 나오고 진동 해석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좀더 앞단에서의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해석 조건들을 다 뒷단의 구조 해석에 반영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파이널 제품의 해석 정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엔진 마운팅인데요. 절차는 똑같습니다. 디지맷 RP에서 사출 성형 모델을 불러오고 유한 요소 모델을 불러서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을 매핑시키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디지맷 MF에서 만들어 놓은 물선을 가지고 여기다가 매핑을 해서 마크나 아바쿠스 인프텍을 만들어서 해석을 하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아이소트로픽 물선은 여기가 깨진다고 나오거든요. 맥시멈 스트레스가 여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디지맷 물선을 매핑을 해서 지금 아바쿠스로 해석한 경우인데요. 여기도 깨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깨지고 여기도 깨지고 다른 페일리어 포인트들도 프리딕션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페일리어 인디케이터가 원래 1이 되면 이제 파손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1 이상 되는 거는 결국엔 다 깨진 거고요. 크랙이 진전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페일리어 인디케이터가 1이 넘어가면 무조건 깨지는 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강성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아이소트로픽으로 머티리얼을 가지고 해석했을 때 발생하지 않는 실제 시험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의외의 포인트들이 깨지는 것을 해석적으로 예측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커플링 해석의 이점은 결국에는 기존의 아이소트로픽으로 가정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방송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한40% 이상의 해석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갭을 이러한 커플링 해석을 통해서 더 줄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로컬의 섬유 방향 배양이 배양 자체가 다른 로컬 강성 차이를 가져오고 그것이 로드패스 하중에 의해서 다르게 하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디지맷을 이용하면 이런 이방성 재료에 대해서 다양한 응력이나 변형 또는 파단 같은 것도 기존의 매크로한 FM 단계에서의 그런 파단 페일리어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러한 디지맷 RP를 사용해서 사출 성형 해석 결과들을 매핑해서 하다 보면 이거 실제로 사출 성형 자체를 디자인하는 사람한테도 제일 끝단에서의 제품 단계에서의 실제 성능을 가지고 사출 성형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를 줄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뒤쪽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소위 말해서 웰드 라인이라든지 또는 게이트의 위치마다 다른 해석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해석 결과를, 어떤 게이트를 이용하면은 실제 제품 끝단에서의 구조 성능과 진동 성능이 가장 좋은 게이트 위치는 이런 거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가이드를 줄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 개발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협업이 이루어지고 더 좋은 그런 설계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MBH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MBH 관련돼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섬유 배양을 하게 되면 결국엔 로컬 이방성 강성을 가지게 되고 또 이 강성 자체가 주파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댐핑도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재료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관점에서 우리가 소재를 바꿔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소재가 바뀐 거에 대한 실제로 진동이나 소음 거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한 파라메타스터디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FEM에서 마이크로 레벨의 머티리얼 모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반영할 수 있는 머티리얼 모델이 FEM과 같이 돌아가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실제로 지금 디지넷이라고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동 해석은 어떻게 보면은 리니어 해석이거든요. 넌리니어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넌리니어 구조 해석은 우리가 일래스토 플라스틱 물성을 쓰는데 선형 해석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일래스틱 물성을 가지고만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점탄성 재질에 대한 소위 말해서 프리퀀시 디펜던스 한 머티리얼을 정의하기 위해서 비스코 일래스틱 물성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DMA를 테스트를 통해서 스토리지 모듈러스랑 로스 모듈러스를 구해서 마스터 커브를 만들고 그것을 이러한 맥스웰 모델로 수학적으로 저희가 어프락시메이션에서 디지멧 RP에서 프라니 시리즈로 각 주파수별 영스 모듈러스와 댐핑을 랩핑해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다이렉트 시편을 가지고 머티리얼 데이터 시트를 받아서 구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데이터 시트에 나오는 영스 모듈러스 값을 넣어서 아이소트로픽으로 해석을 하면요. 진동 같은 경우는 1차 고유 진동수가 거의 맞지 않을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너무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제품 강성은 그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구조 해석에서 봤듯이 진동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스 모듈러스를 럭다운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60%를 럭다운할 때도 있고 70%를 럭다운할 때도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재질에 따라서 다르고요. 제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튜닝을 해서 1차 고유 진동수나 2차 고유 진동수를 맞출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실제 프로토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제품에 대한 해석을 해서 성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얼마나 넉다운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소위 말해서 임팩트 테스트를 해서 해석 결과와 코릴레이션을 해서 아, 이거 영스 모듈러스 한40% 넉다운하면 1차가 맞는구나. 이렇게 실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미 나오지도 않은 설계가 컨셉 설계 단계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나 넉다운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넉다운 하고 난 다음에 실제 프로토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임팩트 로드 패스에 따라서 다른 FRF 커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소트로픽으로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는 모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건 로컬 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걔는 아이소트로픽에서는 나오지 않는 모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문제점이 다 산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처럼 디지넷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구조 해석할 때 쓰는 거지만 사실은 다이나믹 해석할 때는
언아이소트로픽을 똑같이 다이나믹 해석 모델에 적용을 하고요. 이제 강성은 로컬 강성이 다 다르게 언아이소트로픽으로 주고, 그 다음에 DMA 토스트 통해서 그 로컬 강성이 프리퀀시마다 다르게 테이블로 주어져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우리가 진동 해석에서는 그러면 아이소트로피가 언아이소트로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국엔 두 가지입니다. FRF 커브로 보면 고유 진동수가 달라지고 FRF 커브의 레벨 자체가 다 리스판스 레벨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프 밑에 걸리는 그런 판넬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는 게 기존의 다이렉트 C편에 영스 모듈러스를 40% 넉다운해서 이제 프리딕션 한 거고요. 밑에 있는 두 개의 커브는 언아이소트로픽, 댐핑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안 줬고요. 댐핑은 일괄로 똑같이 준 거고요. 주파수에 대해서 언아이소트로픽을 적용해서 사출 게이트가 위치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실제 다이나믹 리스판스가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현업에서는 레벨 자체, 이 FRF 커브의 레벨 자체도 중요하고요. 주파수가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동 해석에서는 그두 가지를 맞추는데 기존의 아이소트로픽으로는 복구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해석 방법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는 나스트란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트란으로 진동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 나스트란은 뭐 진동 해석에서 워낙 뛰어난 솔버라고 정평이 많이 있고 50년 이상 된 솔버라서 거의 명품 솔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스트란에서는 언아이소트로픽 물성을 정의하고 주파수별로 다르게 댐핑이나 스티프니스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솔리드 엘리먼트 같은 머티리얼 카드인데요. 기존에 이제 맷9이라는 카드를 쓰는데 보시다시피 언아이소트로픽 영수 모듈러스를 다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뒤에 F라고 붙은 카드를 사용해서 얘는 테이블로 주파수별로 영수 모듈러스도 다 달라지고 주파수별로 댐핑도 다 달라지도록 이렇게 테이블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을 써서 우리가 언아이소트로픽에 대한 진동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까 그 했던 범퍼 가이드 브라켓에 대한 예제인데요. 지금 아이소트로픽으로 해서 고유 진동수가 이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언아이소트로픽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요. 대부분 언아이소트로픽으로 그 디지메스로 만들어진 물성 데이터는 거의 한 방에 1차 고유 진동수가 거의 잘 맞습니다. 대부분. 근데 아이소트로픽은 대부분 다 튜닝을 해야 됩니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Z 방향의 리스판스에 대해서 보면 파란색이 언아이소트로픽이고 빨간색이 아이소트로픽이죠. 근데 보통은 데이터시트를 소재사에서 받아서 그걸 영수 모듈러스로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시험하고 훨씬 더 갭이 많이 집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실제로 튜닝해서 넉다운을 50% 이상을 시켜야지 거의 1차 고유 진동수가 맞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이 그래프를 제가 아이소트로픽을 튜닝을 해서요. 일단은 언아이소트로픽 쪽으로 옮겨봤습니다. 그 옮겨본 게 XYZ 방향으로 가진을 다르게 해서 옮겨봤는데 이 그래프에서 표현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하고자 싶은 한 얘기는 뭐냐면 동일하게 아이소트로픽과 비슷하게 나오는 모드도 있고요. 지금처럼 없던 모드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판스가 부분적으로 다른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아예 나오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모드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예제상으로는 프리퀀시 디펜던트한 댐핑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아이소트로픽으로 하게 되면 고주파 쪽에서의 댐핑이 먹어서 피크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실제 언아이소트로픽 머티리얼을 우리가 매핑을 하고 실제로 댐핑도 프리퀀시 디펜던트 하게 되면 하이 프리퀀시 텀에서의 피크가 제대로 시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건 시험에 따라서도 하이 프리퀀시 쪽을 많이 가진을 했을 때의 경우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튜닝을 해서 1차를 맞춘다 하더라도 2차, 3차, 4차, 5차, 6차 모드로 가면서 갭은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 그건 왜 그러냐? 로컬 이방성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타격을 가하는 또는 하중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식의 커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요것도 발레오 케이스인데요. 플랩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낙이 플랩인데, 지금은 시험이랑 비교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이소트로피인 경우, 언아이소트로피인 경우, 이렇게 보여주는 수 차이가 좀 난다. 이게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1차와 2차가 떨어져 있는 이 모달 덴시티, 모달 디스턴스가 얼마나 잘 배분되어 있냐, 이걸 보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경험상으로 해보면 아이소트로픽이나 언아이소트로픽이나 지오미트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쉐입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FRF 해석을 해보면 그 방향별로 나오는 커브는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엔진 마운트 브라켓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아이소트로픽으로는 할수 없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이버가 40% 파이버 글래스가 들어간 거랑 60%가 파이버 글래스가 들어간 거를 우리가 원소재 관점에서 이거를 파라메타 스터디를 해보려고 하면 이런 언아이소트로픽 물성을 집어넣고 이런 프로세스 커플드 해석이 아니면은 결국에는 실제 프로토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시험을 다 해가지고 시편을 땡겨서 그걸 가지고 해석 모델에 넣어서 파라메타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메소드로지 자체가 이런 글래스 파이버의 함유량에 따라서도 손쉽게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거 많이 넣는 게 좋은가? 낮게 넣는 게 좋은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버가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여준 호수가 위로 시프팅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원치 않는 피크치가 또 이렇게 피크가 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수 없게 어떤 실제 차량에 가해진 어떤 그런 외란의 프리퀀시와 만난다면 더안 좋은 어떤 그런 디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롱 파이버냐 숏 파이버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특수한 프리퀀시 영역대의 레벨과 성능이 필요한데 진동 성능이 그런 것들을 지금 해석을 통해서 이롱 파이브가 나을까 숏 파이브가 나을까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도 이러한 방법론을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생산 공정에서 저희가 사출 공정에서 게이트를 4개 쓰느냐 5개 쓰느냐 이게 파란색이 게이트를 4개 쓴 거고요. 빨간색 게이트를 5개 쓴 겁니다. 그래서 사출 성형은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데, 그걸 매핑해서 문제를 풀어서 실제 제품의 끝단에서의 진동 성능이 어느 게더 좋으냐,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소재, 그리고 실제 생산 공정에서의 어떤 그런 사출 공정에서의 파라메타들까지 미리 다 고려된 그런 해석을 통해서 끝단에서의 성능이 실제로 그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처음까지 간 경우고요. 저희는 사출 성형 해석은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출은 딴 데서 해오시고요. 그다음에 디지맷으로 매핑하고 나스트람으로 다이나믹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이나믹 해석 결과를 저희 소음 소프트웨어는 액트란으로 넘겨서 이렇게 소음 해석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이소트로픽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색으로 나온 게 아이소트로픽 사운드 레벨이고요. 소음 레벨입니다. 주파수 별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나온 게 언아이소트로픽 디지멧이랑 나스트란을 사용한 거고요. 보시다시피 훨씬 더 피키한 그런 커브를 얻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소트로픽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댐핑을 정확하게 줄 수도 없거든요. 지금 이론적으로 댐핑을 정확하게 줄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주파에서 많이 감쇄가 일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음까지 갔을 때 이러한 결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해석에서는 저희가 지금 같은, 이런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구조 해석과 마찬가지로 로컬 이방성이 실제로 다이나믹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파수뿐만 아니라 응답 레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점탄성 재료 모델을 사용해서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 스티프니스와 댐핑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도 높은 진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오버 디자인도 맞고 또 최적화된 어떤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데 이 방법론을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까지 약한 129분 참석해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다이렉트 메시지나 이메일로도 지금 뭐 인지 컨트롤스나 카이에서 지금 단체로 회의실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지 컨트롤스 분들 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카이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회사들도 같이 이렇게 미팅룸이나 회의실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그 커피 쿠폰을 좀 준비했는데, 이게 로그인이 안 되어 계시면 커피 쿠폰을 못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핸드폰으로라도 지금이라도 좀 로그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죠. 그래서 Q&A 관련해서 지금 질문 리스트를 저희가 리스트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한 40개 정도 될것 같은데요. 40, 50개 정도 될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질문 리스트랑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오늘 동영상 그 녹화된 녹화본이랑 발표 자료 모두 다 저희가 저희 회사에 있는 MSC 소프트웨어 블로그랑 주식회사 바스의 자료실에 저희가 올려놓을 것이고, 해당 링크는 저희가 땡스기빙 메일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그쪽을 통해서 오늘 동영상과 발표 자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많은 그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필요하신 우리 회사에 맞춰진 우리 회사 제품으로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BMP 테스팅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다 진행할 거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아니면 외부로 지금처럼 회사별로 1대1로 저희가 솔루션들을 같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운 날씨지만 언제나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